감이라서 네. 화끈한 경기는 좋은데 양 선수들이 말이에요. 네, 조금 그 스태미나 안배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할 네, 그런 박신 같아요. 선호금 선수의 경우는 말이죠. 네. 기량 스피드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그 끈질김이 좀 끈질김. 있죠. 네. 이런 것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도 네, 초반에 뭐, 그 네. 말려들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잘못 판단했다고 봐야 됩니다. 유명우 선수의 그 스태미나를 네. 왕성한 스태미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기후였었어요. 사실 따져보면요. 네. 어떠십니까? 17년 전에 이 해설인데 감이가 새로우시겠는데요. 네, 새로울 뿐만 아니라 네. 판단을 순간적으로 잘 못한 점도 있네요. 보니까요. 연패는 상당히 그 주요했습니다만은 체중이 실린 큰 펀치. 사실 그때만 해도 누구나 그 유명우 보다는 천호금이 앞설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셨죠. 그리고요 유명우 선수가 그 당시에 아까도 그 이철원 네. 아나운서가 얘기했지만 실승 가운데 3KO승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KO승이 별로 없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대단한 선수야 이런 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저 해설자인 저도 조금은 좀 얕잡아 봤다 그럴까요? 그러나 네. 저렇게 붙고 튀는 화이팅을 펼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네네. 승률에 있어서 유명우 선수가 당시에 100%였습니다만 KO율은 17.65% 이 선우공이 95% 승률에 47.3%니까 주먹 펀치의 강도는 네, 앞서 있죠. 예. 그런데다가 1패가 최문진 선수한테 준 거니까요. 그렇죠. 단 하나가 네. 네. 그리고 두 선수가 다 같이요. 이제 선우공 선수는 19살에 프로 데뷔를 했고 유명우 선수는 18살입니다. 프로 데뷔 한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진짜 장래가 촉망되는 두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 라이벌전에서 한 선수가 패하게 되면 그만큼 데미지가 네. 크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역시 영웅은요 시대를 잘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자 사이에서 태어난 선수는 일반적으로 빨리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점이죠. 네. 영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시들을 떴다 네. 막혀버렸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저 짧게 짧게 끊어치는 유명호 대단합니다. 보십시오 손 나가는 것이 네, 네. 상당적으로 이건 예술입니다. 네. 유명호 유명호 계속. 그래서 유명 선수에게는 그 이후에 KO승을 많이 얻었습니다만은 소위 그 KO 아티스트 네, 네, 이런 달인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도록 된 겁니다. 네네. 네. 어쩜 이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이 KO 프레이드가 나왔죠. 네. 네. 한담에 더킹으로 잘 피하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자신을 얻었던 그 유명호 선수의 라이벌전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단련된 재련됐던 유명호 선수입니다. 네. 네. 지금 안면 또 계속 그리고 유명호 선수가 저렇게 무모하게 화이팅을 펼치는 거거든요. 때도 어느 정도는 다 계산이 돼 있다는 그런 평가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급소를 아주 강하게 잘 치는 이런 선수로도 평가가 돼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이 권투 선수들이 챔피언이 되기까지 머리가 없으면 챔피언이 될 수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4전 5기의 홍수환 선수도 그랬고요. 네. 유명호 선수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특집 MBC 권투로 나갔던 이 경기 대단한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뺨치는 그런 명승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복싱계 안팎에서 누구나 이겨는 시합이 아 선호공과 이 유명 그 라이벌전 네, 이걸 얘기합니다. 이 선호공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이 본명은 선종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호공이라는 그 왜 그런 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그때 당시에 원진 체육관 소속으로 김규철 씨 지금은 규철 체육관의 이제 관장입니다만은 아주 애지중지했던 그런 선수거든요. 네네. 자, 이 지금 손흥민 선수가 다시 힘을 내서 네, 들어오는데 말이죠. 네. 짧게 끊어치고 피하고 카바링 들어가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자, 두고 보시면요. 네. 긴 걸 많이 치지만 미스 블로우가 났을 때 처리를 잘못한 걸 알 수 있죠. 네. 그 대신 유명호 선수는 짧게 이 잘라서 치면서도 빈틈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계속 바로. 네. 아, 네, 계속해서 찬스만 잡으면 그 찬스 놓치지 않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네. 네, 턱을 공격하는 유명호. 자, 지금도 이 커버링을 통해서 잘 막으면서 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호는요. 그래서 계속 받아가는 네. 유명호 선수입니다. 계속 파워 잡아 나가는 더킹으로 피하는 유명호. 네, 선호공 선수 네.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가서고 있는 선호공. 우리가 이제 초반에 네. 유명호 선수 네. 그 파이팅을 네. 보면서 걱정 것은 그 스탠드가 너무 좁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스탠드가 좁다는 네. 것은 선수의 얼굴을 그 균형을 잡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선수는 반대예요. 네. 네. 아주 스탠드가 작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허리, 발이 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네, 오히려 그 스텝이 넓고 깊으면 그만큼 움직임이 변화가 됩니다. 그 대신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난타전입니다. 그야말로. 네. 물러서질 않는군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전혀 1회전만 좀 탐색전 했어요. 네. 보스턴 모션 걸고 같이 손을 뻗고 치고받는 난타전. 네, 유열이 남자 선수입니다. 이 손오공 선수도 보십시오. 네. 초반에 그렇게 몰림을 당했는데요. 빈치에 몰렸는데도 저렇게 굴하지 않고 아주 끈적끈적한 선수죠. 네, 내가 너한테 질이야. 네. 네, 그 정신력. 네, 같이 맞붙어서. 네, 뭐 막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많이 맞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뭐 코치를 거치면서 계속 밀어보시는 유명호. 네, 네 손오공 탕탈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매체 뒤로 대단하다는 얘기 해보겠어요. 다만 이제 이 유명호 선수의 그 턱을 보면요 약간 네, 이 좀 당기는 그런 듯한 네, 인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손오공 선수의 네, 턱은 상당히 길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펀치를 네, 맞았을 때 데미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타키스테이죠. 네. 네. 손이 나와 있다는 얘기. 자, 계속해서 앞면. 네, 바닥치는 성공이군요. 지금 아, 붓도 좋고요. 네. 스윙도 좋습니다. 본부석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벌써 두 사람이 고인이 됐습니다. 아. 네, 검사부장이었던 고재훈 씨. 네. 네. 또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도 이제 유종배 씨. 방어는 거의 무방비 상태. 유종배 씨. 네, 다 이제 고인 됐죠. 아, 그만큼 세월이. 네. 많이 끝났습니다. 네, 꼭 이었습니다. 회전 끝났습니다. 아, 정말 다시 보면 다시 볼수록 네. 흥미 만점의 이 경기. 이거는 뭐 여러 번 대풀이에서 봐도 요즘 이제 젊은 마니아들 복싱 팬들은 아마 이런 명승부를 좀 기억하기가 힘들 거예요.